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 족발 보쌈 스페셜. 누가 족발 보쌈 스페셜? 네. 족발 보쌈의 종류를 다 시켜봤어요. 보통은 족발이랑 보쌈밖에 없잖아요. 네, 요게 족발이고 요게 보쌈인데 보통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는 냉채 족발. 냉채 족발. 해서 해파리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요거는 불족발입니다. 불족발? 네. 입에서 불이 나겠죠. 하지만 불 안 보면 거의. 네. 불이 날 만큼 매운 족발인데 오늘 맵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아마 맵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쓱까 먹어요. 맞아요. 쓱까 먹겠습니다. 밥도 같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콜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쌈 먼저. 네. 원래 기본을 하나씩 먹어봐야 돼요. 보쌈은 조금 뭔가 퍽퍽한 살 먹는 닭가슴살 먹는 느낌이 좀 있네요. 닭가슴살 퍽퍽. 네. 그런데도 부드럽게 이 고기 향이라고 하죠. 그건 안 납니다. 안에 관자도 있어요. 관자요? 관자가 아니고 물렁뼈. 오도독뼈. 네, 오도독뼈. 씹으면 오도독오도독 그래요. 들리나요? 정신이요? 네. 치아가 건강합니다. 이번에는 족발 먹겠습니다. 족발. 족발은 여기 네,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고 콜라라 콜라에 들어있어요. 아무 말 되잖지. 이... 저는 콜라게보다요 사이다가 좋아요. 콜라겐이 아니고 콜라게. 네, 콜라게. 보쌈보다는 껍질이 촉촉해서 맛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지금 시켜 먹는 건데 그렇게 맛집은 아닌 것 같아요. 리뷰는 많았어요? 네, 리뷰 100개 넘었어요. 100개 넘었어요? 네. 자, 대망의 불족발입니다. 불족발. 맛있네요. 밥을 부르는 족발. 어때요, 맵기는? 맵기는 신라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강하시네요?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것 같고요.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불닭이랑 비교하는지요? 불닭보다 훨씬 안 맵죠. 오. 네. 불닭은 매워서 막 정신 못 차릴 정도인데 얘는 그렇진 않고요. 마지막 우리 친구들은 이거를 못 먹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높습니다. 네. 하지만 족발하면 이 냉채 족발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야채랑 같이 해파리랑 같이. 해파리는 왜 해파리일까요? 파리 친구인가요? 그 뭔지는 알아요? 알고 있어요. 네. 바다에 사는 바다에 사는 네. 아! 젤리피쉬. 영어로는 그래요? 맞아요. 영어로 젤리피쉬일 거예요. 그 스펀지 밥에도 자주 나오는 따라라라롱. 스펀지 밥이 잡으러 다녀요. 맞죠? 웨잉 웨잉. 네. 이제 다 하나씩 먹어봤는데 1등은 얘고요. 불족발이요? 네, 2등은 얘고 3등은 얘고 4등은 얘고. 네, 첫 번째 믹스는 보쌈과 불족발. 족발. 불족발이 소스가 얘까지 맛있게 만들어주네요. 그리고 보통 족발 시키면 이렇게 양파도 같이 오죠. 얘도 맛있습니다. 김치는 없어요? 네, 김치는 여기. 아, 보쌈김치예요? 네, 달달한 보쌈김치. 좋아요. 네, 달달한 보쌈김치 나온 말랑 김에 이렇게 같이. 다음은요. 족발 있잖아요. 네. 족발을 불족발에 찍어 먹어요. 잘 찍히질 않아서 그냥 건더기들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뼈가 있어요. 뼈 맛있겠다. 윤길 쌤 뼈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치아가 별로 없으시네요. 저는 뼈를 씹다가요. 네. 치아가 빠졌어요. 다 빠져버렸어요? 마술했어요? 화면 밖에 있습니다. 와, 불족발 맛있네요. 밖으로 나가버리고. 밖에 뭐가 있네요? 뭐가 있어요? 휴지요. 맞아요. 방금 이거랑 이거랑 먹어보고 이거랑 먹어봤잖아요. 얘는 똑같은 거라서 뭐 섞어먹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요. 얘는 섞어먹으니까 맛있습니다. 냉채는요? 냉채는 아마 섞어먹으면 좀 맛이 그럴 것 같아서 따로 먹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실 줄 아시니요? 불족발이랑 김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김이요? 바다에서 나는 김? 왜 그런 생각 했어요? 김치랑 김이랑 맛있어요.
매운 거랑 김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라면도 김에 싸 먹어봤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오, 그런 또 꿀팁이 있군요. 오늘은 김은 준비 안 됐지만 용일쌤 말 나오신 김에 라면에 한번 싸 먹어볼까요? 저를요? 아니요, 김에 라면을 넣어서 먹어볼까요? 어, 좋아요. 네,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일 맛있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불족발에 보쌈. 불족발, 냉채족발. 네. 반대네요. 맞아요. 이거는 매운 거고, 이건 시원한 거고. 매운 거 반대는 뭐예요? 느끼한 거? 어, 맞네요. 느끼한 게 반대네요. 근데 니글거리는 거? 네. 니글거리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해요. 네,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마 똑같은 한국인이라서. 전 외국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죠? Made in China. 중국에서 만들었나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입맛은 한국인 입맛. 한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 사람도 매운 거 좋아해요. 사천짜장. 요즘에 뜨고 있는 마라도 중국 거죠? 어, 마라족 관련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마라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치킨도 마라가 나오고. 마라 핫치킨? 네. 용용이쌤은 마라 좋아하나요? 저도 매우, 별로. 맞죠. 매운 거 안 좋아하시니까. 저는 매운 거 좋아하는데도 마라의 특유의 향이 있어가지고 별로더라고요. 크게 한 입 먹겠습니다. 얘는 무로 만든 무 오그락지. 난 오그락지로 아는데 다른 이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무 오글거려. 네, 오글거리는 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무가 오글거리는 거. 맛있습니다. 아세요? 어금니를 뭐라 그러기요? 어금니 몰라. 치아 리더. 제일 세요. 아, 어금니가 제일 세서 치어 리더예요? 네, 치아 리더예요. 아, 앞니가 치아 리더인가요? 아, 재밌다. 아, 매운 거랑 매콤한 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매콤한 건요, 앞에가 매워요. 매운 건요, 뒤에가 매워요. 엄청난 차이네요. 맞아요. 매콤한 거는 즐길 수 있는데 매운 거는 못 즐기는 거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얘만 먹으면 되게 매울 수 있는데 얘랑 같이 중화시켜서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중화 비빔밥. 중화 비빔밥도 대구인만 있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부산 가서 중화 비빔밥 주세요 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어? 뭐야? 하면서. 부산에서 중화 비빔밥 시킨 적 있어요? 네. 저번에 왜 먹방 친구랑 먹방한 거 보셨어요? 아, 먹방 봤어요. 네. 그때 용일쌤 안 나오고 저랑 친구들이랑 먹방 했잖아요. 그때 중국집에 저는 중화 비빔밥이요 이러니까 뭐라 카노? 이랬어요. 중화비빔밥 맛있는데. 맞죠. 부산에 사는 친구들은 대구 와서 중화비빔밥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럼 우린 부산 가서 뭐 먹어요? 회? 밀면? 밀면. 딴기면? 응? 밀면의 반대는 딴기면. 네. 아, 이게 얘만 있으면 뭔가 맛이 좀 부족한 맛이거든요. 근데 매운 거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얘가 다시 매운 거를 먹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떡도 있나요? 떡도 있어요? 아까 드실 때 못 먹었어요? 야! 아까 떨어뜨린 콧물인가? 그럼 제가 지금 콧물을 아작아작 먹은 거예요? 굳은 콧물 같은데요? 아,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 코에 있어요. 오늘 세수 안 하셨죠? 했어요. 했는데 코가 있다고요? 네. 어, 코를 놔두고 세수하셨어요? 맞아요. 우와, 기술이 좋네요. 콧등만 씻었어요. 아, 이제 슬슬 배가 부릅니다.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오늘. 괜찮아요, 다 못 먹어요.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네, 오늘 첫 끼예요, 첫 끼. 저는 다섯 끼 먹었어요. 우와, 오늘 별로 일이 없으셨나 봐요. 아침에 물로 한 끼 먹고, 네. 11시쯤에 또 물 한 잔 먹고. 물도 한 끼로 치는 거예요? 네, 물로 비치웠어요. 그 하루에 물 2리터만 먹어도 살이 쑥쑥 빠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소문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에 어떤 약도 저절로 살 빠지는 건 없어요. 맞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아, 그런 건 있어요. 식욕 억제. 그것도 몸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몸에는 안 좋아요. 근데 살은 빠지겠죠? 아, 진짜 식욕 억제를 해줘요? 입맛이 없으니까. 아, 배가 부르대요. 아, 그 약을 먹으면요? 네. 배가 불러서 많이 못 먹게 되는.
네, 적게 먹어요. 네, 오늘 이렇게 먹어봤는데 불족발이 저도 맛있어요? 네, 이제 더 못 먹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건강한 식당. 불족발이 저도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많이 맵지 않고 불향도 많이 나고 맛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싫어할 만한 냉채족발도 맛있는데요. 도전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도전해보시면 아마 후회하진 않을 거예요. 후회하진 않아요. 네. 이 와사비 향이 여러분들 왜 겨자 겨자. 네. 생선 회 먹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와사비잖아요. 네. 아, 와사비는 일본 말이니까 겨자. 아니에요. 고추냉이가 와사비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추냉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고추냉이 소스를 이렇게 뿌려놨어요. 아, 아니요. 이거는 겨자예요. 아. 초밥 안에는 고추냉이. 고추냉이. 요거는 겨자. 겨자. 네. 겨자는 노란색. 네. 근데 맛은 좀 비슷한 거 맞죠? 네, 그렇죠. 네.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덜 세고 고추냉이가 더 세고 겨자는 뭔가 시큼해요. 아, 시큼한 맛이 포함되어 있고. 아무튼 잘 어울립니다. 야채랑 고기랑 그 시큼한 겨자 소스가 잘 어울려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한테 고추냉이랑 겨자는 다 있어요. 색깔 말하는 거죠? 네. 노란색, 초록색. 이게 겨자. 겨자. 이게 고추냉이. 고추냉이.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생선회 먹을 때 요거. 요게 네, 겨자. 고추냉이. 고추냉이. 요거 겨자. 겨자. 아, 맞다. 거기 있어요. 어디? 명란 핫도그. 그거는 머스터드 소스. 아, 머스터드. 착각했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족발 먹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시킬 때 이렇게 다양한 족발들 한번 시켜서 드셔보시는 걸로. 친구들은 뭐 시키고요? 엄마가 시켜주셔야 되는 걸로. 쫄라야 되는 걸로. 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걸로. 빠이요. 빠이요.